아, 최근 SBS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 출연자가 우산이 영어 A로 시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해서 큰 웃음을 줬는데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전선민이 아 오빠 A로 시작하는 거 너무 많잖아. 엄브렐라. 그렇다면 우산의 정확한 풀 스펠링은? 그렇다면 우산의 정확한 풀 스펠링은? 나부터! 스펠링? 네, 스펠링이요. 나부터! 스펠링? 네, 스펠링이요. U! 어, 왜? 야! N! 그렇지. B! R! E! E! 어? 해, 하라고. 이. 하라고. 5, 4. R, E, A. Oh my god. A. Oh my god. 야! 너 A 좋아하지? 아니, 너 A 좋아하지? 네. 아니, 문제를 한 사람은 이렇게 좀 굉장히. 소민이 문제를 또 틀린 거야? 아니. 공략한 거지. 봐봐. 라. 엄브렐라. 엄브렐라. R, E 했으면 라 되려면 네가 얘기한 건 엄브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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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예. 다음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을 이르는 사자성어는? 알지?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이건 알지. 이런 건 알지. 자, 안 돼. 내 안 돼. 그럼 내 안 돼. 안 돼. 금. 이. 아,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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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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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아, 너 오늘은 입 뛰지 마. 입지 마. 식은 밥, 죽은 채, 우이는 옷. 딴 것보다 컨디션이 안 좋다, 니가. 지금 마지막 건 양이야. 소민이 지금. 소민이 썸 타고 있는 야 의식주 의식주 야 소민아 소민이 썸 타고 있는 그분하고 끝났어 지금 보니까 이거 오늘 방송 봤으면 이거 그분 못 만나는데 나보다 소민이가 지효 살린 것 같은데 왜냐면 나 환 했으면 뭐 했어 금 이 했을 때 지효 안 온 거 있어 이 아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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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이야 우 우이 우이 의식주 의식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의.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는 뜻의 스와힐리어로 영화 라이언킹에 나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 말은? 여섯 글자. 아, 무슨 말? 무슨 말? 알아, 알아, 알아. 라이언킹에 나왔어. 정답! 알아, 알아, 알아. 정답! 나 모른다, 모른다고. 하. 알아, 알아, 알아. 하. 하? 하. 하? 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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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 좀만 줘요. 나부터 한다니까 왜 이러고 빨리 해. 나는 모르. 너 나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나한테 줘. 그럼 네가 나한테 줘. 하. 후. 그래 줘. 줘. 나. 아. 마. 타. 나.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타. 나. 내가 해야 돼. 입을 좀 다물어. 뭐야? 갈게요. 아, 하. 하꾸나 맞아. 아, 하꾸나 맞아. 아, 다행이다. 맞아. 알아. 소민아. 하꾸만 맞아라. 칵테일 이름이야.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난 오빠 나한테 좋아졌어. 소민이는 틀렸네. 어, 근데 형 완전 상위권이네요. 나 이제 인정해? 이제 인정해. 하 형 상위권이야. 나도 상위권이래. 상위권이야 이 형. 이 형 잔지시는 안 돼. 자, 다음 문제입니다. 상식왕. 악. 어. 의. 눈. 물. 예. 수. 빈. 오. 후. 아. 야, 우리 어떻게 나이스. 아니야, 괜찮아. 알죠, 형님. 지금 네 마리 남았고요. 네. 아, 어렵다. 자, 바로 다음 문제요. 보통 사람으로는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생각이 기발하고 엉뚱함이란 뜻의 사자성어는? 엉뚱하다고요? 여러분 되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 뭐? 아. 네. 잠깐만.
아, 나 알 것 같은데. 보통 사람으로는 생각 이거 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나 이거 한번 해볼까? 어, 해봐. 알아? 아니, 세찬이가 모르잖아, 근데. 쌈박하다. 기! 뭐? 상! 아! 기상? 기상. 알지, 알지, 알지. 오. 알지, 알지, 알지. 기상, 기상 나팔이야? 아니, 아니야. 기상, 기상이 뭐야? 뭐야? 맞았어 우리? 뭐야? 맞았어 우리? 맞았어 우리? 뭐야? 맞았어 우리? 맞았어요. 기상천외! 야! 기상천외 몰라! 기상천외 몰라! 야! 기상천외! 야! 기상천외 하자! 내가 알아는데 기상천외 몰라! 발상이 동전자! 기상천외! 오빠 내가 기상천외 알았다니까요. 여기서 기상천외! 기상천외라고 내가 아 진짜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어 기상천외. 얘도 알았어. 아니! 얘기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났어. 나 무조건 상에 틀렸다고 생각했어. 야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형님. 자,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사자성어. 어? 침쟁이잖아. 설마 그거야? 아까 전에 했던 거. 아 뭐지?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 맞아 형 그거. 우리 말 있어 엄청 있어. 엄청 많이 쓰잖아요. 너부터 해. 나 알아 나 알아. 그거 봐 그거 아니야? 그거야 그거 오빠 그거 맞는 거 맞아? 그거 맞는 거 같아. 불! 장! 장! 독! 불! 장! 장! 군! 아! 아! 불장군! 좋아, 좋아! 끝났어! 다 했다, 다 했다. 자, 마지막 노가리 털어주세요. 네! 야, 똑똑하다! 노가리 다 털었다! 지호가 지효가 그러는데 뭐야? 정욱이가 톡 그러니까 덮고 다닌 줄 알았는데. 아 웃기다. 자 현재 3시 42분인데요. 왜? 그렇게 해서 벌칙자는 두 명으로 오늘 하루 누가 터졌습니다. 아 안 돼. 오늘 벌칙자는 상위권에서 한 명, 하위권에서 한 명 뽑을 건데요. 이 고슴도치 복불복입니다. 이 코를 원하는 만큼 세 번 안에만 누르시고 옆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아, 튀어나오면 지는 겁니다. 와 너무 귀엽다. 어떻게? 코를 누르면 돼요. 코를 그냥 터치? 코를 내리면 돼요. 내려가요. 코를. 아 내리면 된대. 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까지. 본인 마음이죠. 하고 싶은 만큼? 세 번 했어 이 누나. 와. 아. 세 번 안에. 튀어. 어 무서워. 오. 끝났어? 응. 아 그럼 나 안 돼 무조건 이거. 아니지 몰라. 두 번 더 해도 돼. 나 그게 모르니까. 이제 한 번이야. 나 안 해. 와. 어우 야. 어우 뭐야. 야 왜 망가져. 아니야. 아, 딱 느낌이 쎄하다.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 뭐야? 안 나올 것 같아. 아! 양세찬 씨는 벌칙 확정. 오케이.